자, 이번에도 백령도 소식을 이어드리죠. 청소년들이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는 백령도 해안가에 직접 나가 환경 지킴이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세빈 청소년 섬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백령도 청소년들이 백령도 바다를 지키기 위해 환경 지킴이로 나섰습니다. 백령도 해안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바다에서 수거 작업을 하지만 매일 몰려드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또한 백령도의 주민으로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하는 첫 청소년 환경 프로그램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백령도 바닷가에는 매일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밀려옵니다. 밀려오는 쓰레기들 때문에 제가 사는 섬이 오염되는 걸 보고 친구들과 함께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며 모은 페트병 뚜껑으로 업사이클링 공예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만든 공예품은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병뚜껑을 모으고 있는데요. 가족들,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은 병뚜껑을 깨끗이 닦고 말려서 책갈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얼른 모아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주민들께 갖다 드릴 키링과 그립톱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품 쓰지 않고 음식 포장해오기, 텀블러 사용하기, 헌옷으로 현수막 만들기 등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청소년들의 작은 실천이 다른 청소년들, 가족들,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백령도에서 OBS 청소년 섬 통신원 이세빈입니다.